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JMTV입니다. 오늘은 저기 마스크를 하면서 옆에 자꾸 거슬리죠. 죄송해요. 이걸 치울까 말까 하다 놔뒀는데 거슬리니까,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슬슬 식사 시간이 다가오거든요. 그래서 한번 제가 사실은 뭐 사과도 먹어봤고 오렌지도 이제 살면서 한 번쯤은 먹어보죠. 뭐 키위도 마찬가지고. 근데 제가 또 촌스럽게 요 과일은 제가 못 먹어본 것 같아요. 이 내용 껍데기를 봐서 내가 모르겠나? 아무 냄새 안 나. 아무 냄새 안 나네요. 제가 그 껍데기를 처음 봐서는 모르겠는데 요거 한번 먹어보는 시간. 여러분도 혹시 또 저처럼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봐. 밖에 누가 청소하시는 분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살짝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 어떻게 까는 건지도 몰라요. 사실은 그 바람직한 유튜버의 자세는 뭔가 이 자료를 검색해가지고 저기 뭐야 얘에 대한 어떤 소개를 이쁘게 해야 되는데 얘 뭐 어떻고 어떻고 어디서 나는 거고 이게 뭐 영양분이 어떻고 뭐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건 없어요, 여러분. 죄송해요. 참고로 제가 여기 유리라서 이게 마우스가 잘 왔다 갔다 안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는 저기 구두 닦는 천이 여기 있었는데 이게 마우스 패드로는 왕입니다요. 굉장히 부드럽게 있어서 제가 구두 닦는 걸 여기다 마우스 패드 대용으로 쓰고 있었네요. 자, 여러분 한번 열어볼게요. 어떻게 까는지도 모르겠는데 한번 그냥 까볼까요? 미안해. 이렇게 까는 거 맞아요? 자. 뭔지 알아. 이게 이거였어요? 몰랐어. 이게 이거구나. 나 이 내용물은 많이 봤는데. 이게 이거구나. 갑자기 뭔가 엄청 새로운 거를 발견한 것처럼 했는데 보니까, 이거구나.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과일은 아니에요. 내가 원래 뭐 과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다 보니까. 나는 신 건 싫어요. 나는 그렇게 단 게 좋더라고. 초콜릿, 요런 거. 요거를 한번. 맛있네요. 씨가 씹혀. 깨. 이런 거에 약간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던데. 얘가 환 공포증처럼 동그란 게 막 있으면 좀 무서워지고 이런 게 막 박혀 있는 거 보면 또 약간 또 마음적으로 막 무서워지고 이런 분들 계시다 그러더라고요. 또 깊은 바다 타지 보면 막 무서워하시는 분들 계시고 다행히 저는 그런 건 없으니까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. 가운데 맛있으니까 가운데. 역시 과일은 가운데요. 가운데가 제일 맛있어. 끝에는 뭔가 약간 좀 딱딱한 느낌. 참 더럽게 먹네요. 네, 죄송합니다, 여러분. 뭐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. 예. 그럼 여러분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비디오 때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